성녀 승주입니다. 커피를 한잔 내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은 수업 이전에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발심 작용문을 하겠다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내서 시작하긴 하겠지만 했는데 서로 이렇게 수업 받는 사람하고 저하고 시간도 또안 맞고 또 일주일에 한번 하다 보니까 또그 시간에 많은 것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도만 빼는 식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초발심을 강의한 거를 한번 보면서 제가 낯이 뜨거워서 부끄럽다는 부끄럽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강의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원두커피를 갈고 원두커피를 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다 복잡하고 여유가 없는데, 나조차 거기에 합류했구나. 합류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발심 수행장은 사실 한 시간 하면서 막,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요번에는 제가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정말 답답하지 않는 강의, 그리고 글만 쫓아가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행자 때한 시간씩 수업을 받아요. 그럴 때 난자 하나도 모르면은, 그리고 어제 배운 거를 내가 외우지 못하면은 그 다음 수업은 우리 수업 못 했거든요. 그렇듯이 진도가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진도가 아니고 정말 진실된 내 삶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계에다 대고 강의해보지도 안 했고요. 뭐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천자문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긴 했는데 그래도 그건 세월이 많이 지났고요. 이제 다시 초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은 발심 수행장 했어요. 해동사문 원효술이다 이래갖고 부재불 재불이 이 말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장엄정멸공원 정멸공을 장엄한 것은 이런 거 우리가 해탈의 세계 우리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깨끗하게 장엄한 것은 뭐냐면 어다거폐에 많은 세상 속에서 사욕고행이요 사욕고행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고행한 까닭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중생중생이 이 말은 중생과 중생이 이 말은 거듭되는 중생들,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는 그런 중생들이 윤회 화택문은 화택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에는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법망경에 아니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불타는 집이라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아기가 이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근데 안 듣죠. 아니 불났다 하니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방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화택문으로 이제 비유가 돼요. 윤회 화택문은 화택문에 윤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런 육도의 윤회 여섯 가지 길로 윤회하는 것은 어다거폐에 많은 세상에 탐욕 불사니라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요. 무방 천당에, 막음이 없는 천당에.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지자는
이르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위자 가제요 이 말이죠. 삼독 세 가지 독이다. 삼독이라 그래요. 탐내는 거, 탐, 진, 성내는 거, 치, 어리석음. 그것을 삼독이라 그러거든요. 삼독의 그 번뇌로 자기 재물로 삼은 거예요. 대단한 재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무유악도의 다왕지자는 깨미 없는, 뭐 유혹하지 않는 악도에 많이 가서 이르는 것은,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이 말이 있어요. 사사오욕. 사사는 뱀사자를 써서 네 가지 뱀을 말하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지수화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원소죠. 흙, 물, 불, 바람. 그 4대의 원소가 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이 육신은 결국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걸 그래서 사사오욕, 그러니까 우리가 오욕나, 재색신명수다 그래요. 재물,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것을 오욕락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사오욕으로 마음의 보배를 삶은 까닭이다는 거죠. 망령된 거죠. 거짓되게 마음의 보배를 삶은 까닭이니라까지를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인수불교 기산 수도리오마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누가 이거죠? 사람인 자, 누구 숫자? 사람이 누가? 이제 이거는 어떠냐면 그때 원효 스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산수에 들어가서 산에 돌아가서 이 말이죠. 사람이 누가 산에 돌아가서 요거는 좀 놔둬볼게요. 나도 보고요. 사람이 누가 산에 돌아가서 돌아갈 기자죠. 귀가한다 하는 것은 집을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산은 그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하고자 하는 거, 욕 하고자 하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렇죠. 사람이 누가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하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러나 하죠. 이말 이어주는 거예요. 이 자가.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애욕에 얽힌 바다. 자, 얽힐 전자가 있는데요. 이 거물욕자가 있는 놈들이 항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거물욕자가 들어간 놈들이. 이 당을 짓는다 할 때도 이 거물는 게 들어가고요. 이 전자는요, 거물욕자가 들어가서 이거는 얽히다는 것이에요. 애욕에 끈적끈적하게 얽히다. 우리가 한 예로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나 좋은 면만 보여요, 서로가. 그래서 눈을 탁 뒤집어 엎어요. 깍지가 딱 콩깍지 낀다 그래, 옛날부터. 그러면은 좋은 면만 봤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 막상 착수를 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혼여행 가고 나니까 이 사람의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것에 벌써 이미 얽혔어요. 애욕에. 그것이 다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욕에 얽힌 바다. 애욕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욕구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집착, 사랑, 증오, 번뇌. 사랑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고요. 집착을 하게 되면 증오를 하고요. 증오를 하면 애착을 하고요. 애착을 하면 애가를 해요. 애가를 하고 나면 갈증이 생기고요. 갈증이 생기면 번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얽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여기서 말이 같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산수에 돌아가서 이 이제 샘수자를 갖다가 이 초도가 들어가면요 숲을 말하는 거요. 산숲에 들어가 돌아가서 이 말이죠. 마음을 딱지는 아느나 아니 불자가 여기 붙자가 여기 들어왔죠. 아느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자신의 힘을 따라서 불사 버릴 사자죠. 버릴 사자. 버리지 말라. 뭐를? 선행. 착할 선자, 갈행자. 착한 행은 버리지 말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지 않아? 그런 말 왜 없겠노?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막상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애욕에 얽힌 바다. 그러나 산에 들어가 산숲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는 않으나 자신의 힘을 따라서 그래 선행은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자락을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사하면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인을요 귀하고 입이 있어요. 요거 맡기는 임자거든요. 귀와 입을 딱 맡겼다. 그 이것이 성인 성자예요. 성인. 성인 성자인데 자, 성인은 바른 말만 하겠죠. 입은. 입은 바른 말만 할 것이고요. 듣는 것은 왜곡된 소리 그대로 듣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정어정사예요. 그것은 바로 들을 수 있는, 왜곡되게 들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요 생각하는 대로 들으려 해요.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야말로 왜곡되게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100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법문을 해도요. 다 듣는 사람은 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들을 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듣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구도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말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어김이 없다? 그래서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즐거움, 우리가 말하는 오용락이죠. 오용락이고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는 것은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어려운 행을, 난행, 어려울 난자죠. 난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하기를 어려운 행을 능행하면 존중여 부리니라. 높을 존자죠. 자, 존중하기를 높이 존중하기를 부처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난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행이에요.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위해서 많은 그런 윤회의 과정 속에서 눈을 달라니까 눈을 빼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이 생각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것,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부처와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요. 기진열자 두 개 들어갔어요. 이거 병질자고 이건 돌석자인데 이게 질투예요.
자유투죠. 기진 여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여자가 또 빠지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질투나 애욕에서 생긴 거죠. 사랑의 욕심으로 생긴 거지. 애욕에서. 자, 애욕에서 생겼는데요. 이렇게 애욕을 해서 우리가 싸움을 했어. 질투를 해갖고. 그럼 우리가 수도를 하는 사람 보고 무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물흑자를 써가지고. 예? 이 개경자 쓰면은 이게 무건이에요. 이 묵자는 침묵할 묵자입니다. 침묵.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무시오.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요, 이 거물흑자에다가요, 기진여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물흑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무건이에요. 이 묵자는요, 질투에서 성나는 묵이에요. 성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묵자예요. 침묵하고 있기는 한데, 고요히 침묵하는 게 아니죠. 이 묵은 묵언인데, 속에서 이 묵은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묵이에요. 그렇게 이 한자가 그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20대 때 공부했던 거랑,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렇게 경을 보면요. 거기에 경연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묘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발심수행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애욕에 얽혀서 우리가 산숲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힘껏,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힘껏 그 착한 행은 해나가야 된다. 왜? 퀘션마크가 있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진화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현재보다 나락으로 더 떨어지면 다시 우리가 육도윤회의 고통에 다시 굴레해서 너무나 인간보다도 훨씬 힘든 우리가 말하는 축생들, 지옥이나 악이는 항상 배가 고픈 거죠. 축생은 우리가 소나 돼지나 개나 말이나 양이나, 그런 말 못하는 짐승들. 그 다음에 아수라라고 옛날에서 들어봤는데 꼭 아수라장 같다 그러죠. 아수라는 인간 바로 밑에 단계인데 그 아수라들은 싸움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기 좋아하는 거 말만 딱 끊어지면 지가 뜻에 어긋나면 싸움박질하는 사람 아수라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고 그 다음이 천산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치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지 목에 딱 맞는 판자,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야 숨을 쉴수 있을 정도. 그것도 천년에 한번 쉬는데 그것도 천년에 한번 꼬마봇 그 망망대해에서 자기 목에 딱 맞는 그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나야 인간이 태어난다는 만큼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뇨선사가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 너희가 다 세상사를 다 버리고, 도를 닦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힘껏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갔던 그런 강의가, 이제 좀 차츰차츰 발심 수행장부터는 차근차근하게 아주 깊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지겹지 않고
저도 지겹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제가 발신주센장을 일주일에 한번 할지 두번 할지는 여러분들 조회수에 따라서 제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려봤자 조회수도 없는데 굳이 제가 자꾸 올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때가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이 시간 이후에 또이 주변에 또 풀들도 좀 이렇게 다 베고 또 우리 꽃가루들도 좀잘 노는 것도 확인하고 우리 강아지들도 좀잘 뛰어놀게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우리 제 울타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제가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 게참 힘이 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